아침에 신진대사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7가지 방법. 아침에 신진대사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7가지 방법. 아침에 커피 한 잔을 마시면 대사가 향상된다는 것 알고 있는지, 뿐만 아니라 잠을 깨우는데도 도움되고 신진대사가 활성화되는데도 도움된다. 또 아드레날린 수치를 증가시켜 지방을 더 많이 소모시킬 수도 있다. 이 글에서 좀 더 알아보자. 영국유라기. 신진대사는 완벽하고 소중한 신체 내부부터이다. 이로 인해 음식을 연료로 사용해 에너지를 내고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거의 모든 사람이 신진대사가 좋다고 하면 지방이 더 소모된다 고만 생각한다. 하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그 이상이다. 세포에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내부 유형 상태를 반영한다. 신체에서 여러가지 기능이 수행되고 이로 인해 우리가 잘 살 수 있게 되는 족발물이다. 신진대사가 좋다는 것은 건강이 좋다는 것이다. 신진대사가 느리면 피곤해지고 살이 찌고 알레르기가 생기고 피부에 문제가 생기고 불면증이 생기고 등등이다. 신진대사를 가속화시키는 것은 다이어트에 좋다고만 여겨서는 안 된다. 신진대사를 가속화시키는 것은 더 건강한 삶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 글에서 소개하는 방법을 따라 해보자. 아침에 신진대사를 가속화시키는데 도움되는 방법들이다. 1. 따뜻한 물에 레몬티와 마시기.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를 하고 나면 몸은 뭔가 정화되고 비타민이 가득 차고 건강하고 가벼운 뭔가를 필요로 하게 된다. 이때 따뜻한 물에 레몬을 띄어서 공복에 마시면 좋다. 대사를 깨울 수 있고 위는 음식을 소화시킬 준비를 하고 신체는 정화해 음식물의 영양분을 흡수할 준비를 하게 된다. 따뜻한 물은 신진대사 속도를 더 증가시킨다. 레몬의 신맛이 별로라면 유기농 꿀을 1톤 넣어보자. 2. 10분간 웨이트 들기. 누구나 10분은 낼 수 있을 것 같다.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매일 10분간 운동하면 몸은 더 탄력이 있어 지고 신진대사도 더 활성화된다. 근육 운동을 하는 것은 대사율을 높이는 방법 중 하나이다. 그리고 이 운동을 하기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 일찍이다. 아침에 웨이트를 드는 것은 건강에 정말 좋다. 3. 아침에 달걀 먹기. 달걀은 대사를 높이는데 도움되는 가장 좋은 식품 중 하나이다. 달걀을 적당량 건강한 식품과 같이 먹으면 포만감을 주고 영양분을 채울 수 있고 심지어 다이어트에도 도움된다. 달걀에 함유된 지방은 건강한 지방으로 콜레스테롤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오메가3와 오메가9 지방산은 심혈관 건강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사과와 앞에 유기농 대화, 사과도 건강과 웰빙의 선물이다. 대사 속도를 가속화시키며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포만감을 준다. 뿐만 아니라 체내에 축적된 내성 지방이 소모되게 도와준다. 아침 식사를 할 때 사과나 앞에 그리고 영양가 있는 다른 식품을 함께 먹어야 한다. 오트밀 한 그릇이나 요거트에 견과류나 건포도, 꿀을 곁들여 같이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5.
커피 한 잔 마시기 커피를 마시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있고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커피를 마시면 어떤 느낌인지 알고 있을 것이다. 너무 많이 마시지 않는다면 커피는 해롭지 않다. 그리고 사실 대사를 가속화시키는데도 좋은 방법이 된다. 카페인을 섭취하면 아드레날린 수치도 증가한다는 것도 기억하자. 균형 잡힌 식단으로 식사하면 이 호르몬은 지방세포를 분해하는 역할을 한다. 6. 대사를 가속화시키는데 좋은 자몽. 하루에 천연 자몽 주스를 큰 잔으로 한 잔 마시면 비타민C를 엄청 풍부하게 섭취하는 셈이 된다. 게다가 이 과일은 섬유질, 엽산, 티아민원도 된다. 티아민은 포도당 대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때문에 자몽이 다이어트에 좋다고 말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몽은 당뇨병을 예방하고 지방이 쌓이는 것도 막아주며 소화도 향상시켜준다. 매일 챙겨 먹으면 정말 여러모로 좋은 과일이다. 정말 좋은 활력소인 물 2컵, 300에서 400ml를 마시면 대사 속도가 증가한다. 신체 기능을 균형 맞게 해주고 신장은 더 잘 역할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지방을 산화시키고 탄수화물을 분해하기 시작한다. 아침에 일어나면 물 1.5L를 준비해 외출할 때 챙겨 나가자. 하루 중간중간 물 한 모금씩만 마셔도 신진대사가 활성화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전체적인 웰빙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이 글에서 소개한 방법을 따라 해볼 준비되었는가?